자, 130쪽에요. 일체처의 무심이다. 그러면 금강경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우리가 흔히 여시 암은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해서 부처님께서 딱 나가가지고 바로를 들고 딱 돌아온 게 모든 법문이 끝났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주장자 땅 쳐놓고 법문 끝났다. 그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혹자 모르는 사람들이 성철큰 스님 법문이 법문이냐, 어느 조실 스님 법문이 법문이냐, 구름 뜬 구름 잡는데 못 알아듣는 소리가 소리냐. 그거는 우리가 유치원생은 영원히 유치원생으로 남자. 유치원 알아듣는 사람에서 대학 박사 석사 하나든 남지 말자. 이 얘기가 꼭 같은 거예요. 그 알아듣든 말든 그런 세계가 지금 내가 하는 건 이건 잔소리고 사적이에요. 내가 워낙 참 시원치 않으니까 이런 심부름 하러 돌아다니지. 내가 그분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나도 이렇게 안 해요. 그거야말로 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럼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더 줄여 들어와 가지고 하면 어디에 다 있답니까? 여시 그냥 다 들어 있거든. 여시 여와 시에 다 들어 있어요. 이러히 이러히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금강경의 운하기를 자 그러면 금강경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제 뭐 수자들이니까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지만은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 가지고 약간 여유가 있거든 지금 너무 빨리 달렸어. 이 마라톤을 이 적당히 딱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어. 그리고 발동 걸리면 죽을동 살동 얘기하거든. 죽을동 다 내가 한 시간 하면 다른 사람 이거 가지고 두 시간 해야 돼. 두 시간 죽을동 살동 하거든. 목이 그냥 막 아프도록 하거든. 그냥 금강경을 나온 도리를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화엄을 딱 설한 게 너희들 다 부처다. 나가 깨닫고 보니 나만 부처가 아니라 일체 유정 무정이 다 부처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에 딱 내려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착한 일 해라. 악한 일 하지 마라. 착한 일 하면 착한 결과가 온다. 악한 일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는데 그걸 12년 동안 인도 사람은 정말 느리에요. 진짜 느립니다. 정말 느리거든요. 내가 어떤 비군 스님한테 말한 말 중에 제일 재미있는 말을 들었는데 충청도 놈하고 경상도 놈하고 싸움이 붙었어. 경상도 놈이 어떻게 소리인지 야 이 문둥이 같은 놈이 칵 패지기 빌라 이 자식아 이렇게 했잖아. 그럼 지가 잘못했구만요 하면서 충청도 놈이 일방 깨져서 갔단 말이요. 끝난 줄 알았더니 뒷날 새벽 4시에 와서 문을 똑 두드리면서 어르신 어제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남요? 하니까 아 이 자식아 어제 이러시라고 이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만요 알았구만요 갔어요. 이제 아 뒷날 또 4시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지난밤 곰곰 생각해보니까니 그렇지만도 않더만요 하니까 경상도 놈이 그냥 지쳐가지고 아이 알아. 그만 가라. 뒷날 떡 와가지고 그 무슨 생각에서 가라고 했는만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아유 미안하다. 잘못했다니까. 그럼 됐구만 해서 갔는데 아 뒷날 와서 또 두드렸어. 그 잘못했다는 사람 자세가 그러면 안 되지요. 완전히 너가웃이 돼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럼 되시오. 안 되는 게요. 충청도 놈한테는 안 되는 게. 내가 그거 배우러 지금 충청도가 살거든. 나는 욱하고 그냥 뒤가 없는 사람인데 아 내가 정말 충청도 가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 물론 전생에 내 고려시대 거기서 땡초가 돼서 석종사 땅을 10만 평 팔아먹었다가 이번에 그 되레 갚는다고 아 다 고생 엄청 했지 아주. 근데 인과에 매하지 않고 인과를 딱 믿으면 아 전생에 내가 팔아먹은 땅 한 평 한 평 사면서 정말 부처님께 다시 되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지치지를 않아. 인과를 믿으면 하루하루 삶이 깨어있어. 정말 인과는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어야 돼. 그럼 아함경에서 이제 12년 동안 그걸 해놓으니까 한 스님이 떡 일어나서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 물어봐. 그러니까 아 저 A라는 사람은 저렇게 착한 일 하는데도 못 살고 B라는 사람은 악한 일 하는데도 합니까? 야, 그 질문 나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이제 인연법을 살할 때가 됐구나. 사과나무를 딱 심으면 그때 결과가 나오더냐. 너희들 눈에는 그때는 40년, 50년밖에 못 사지만 잠깐이지만은 하루살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갑니까? 못 하고 갑니까? 다 하고 갑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노래 부를 거 다 하고 새끼 다 낳고 유산 다 정리해두고
딱 가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하루살이 딱 끝나버리시면 하루살이라는 부처의 세계는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들은 인간이 만일 60, 70년 산다면, 아이고 저런 미친 종족도 봤나, 어떻게 지겨워서 60, 70년 살아, 살기를. 그렇지만 영원에서 올 때는 하저 인간 하루살이들, 하루살이로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이 시인과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인연이 돼야만 인과는 읽는다는 말을 말할게 해서 방등경을 설했거든요. 방등경에서 그러니까 아 인연이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연기로서의 공을 설하려고 했는데 마치 내 안에 영혼이 따로 있고 여러분한테 영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트만으로서의 나를 믿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은요 반야부를 설할 때 이 반야부를 설할 때 거의 마지막에 와서 금강경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보살이 금강경에 운하기를 이건 참선에 들어가는 기본을 벌써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무아법자는 여기서 보살은 누구요? 우리요. 우리를 보살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살이거든요. 보살계, 우리가 보살계 보살계 하죠. 그 심지계거든요. 우리가 보살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보살계를 받으면 바로 보살이다. 그 보살계는 뭐 여자, 남자, 스님 누구 없다. 완전히 모든 걸 부처로 보고 주는 게 보살계 대승계고 삼위계가 있고 비구계가 있고 비구니계가 있는데 인도에서 나온 개를 보면요. 인도 사람은 팔을 휘젓고 이렇게 다니지 마라 하면은 이렇게 다니는 건 괜찮은 걸 알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로 다니지만 하면 이렇게 정말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가서 한번 해봐요. 인도 사람 해보십시오. 진짜 그러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안 합니다. 또 그래서 금강에까지 와서 부처님이 무아법자는 이 말은 금강경에 이르기를 보살이 아법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상과 법상이 없는 사람은 즉 아공과 법공을 성취한 사람은 성취할 거는 뭔가 얻을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가짜 나 번뇌망상을 내버려 두고 본래 나를 본 게 아니라 볼 건 따로 없잖아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견성이 아니라 현성 나타나는 성품이 그냥 나타나버리는 거지 보는 놈이 있고 나타날 성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번뇌망상 다 없어지니까 그냥 나타나버리니까 나타난 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요. 그냥 번역하려니 글자로 하려니까 할 수 없어서 이래 한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열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다운 보살이라고 말씀하시며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여 영원히 생사를 끊어서 일체처에 무심하면 권 모든 부처님이 아들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거 부처님 따로 있고 부처님 아들이 아닙니다. 부처님 아들이다 한 거는 그냥 이제 부처인 줄 알고 그냥 부처가 돼버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부처가 돼버린 사람이다. 열반경에 이르되 열애가 열반을 증득하여 영원히 생사를 끊었다고 하였느니라. 이것도 참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 좀 잘 생각해서 들어줘야 할 말이라. 이렇게 해놓고는 한번 개송을 읽어보자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금강경이 뭐요? 본래 연기법을 귓구멍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방등경을 설했는데 금강에 오면 반야에 오면은 그것이 본래 허공성이라 더럽힐 수도 없고 오염시킬 수도 없고 상처낼 수도 없는데 그걸 허공성에 비유드는 거지만 우리 마음만이 그럴 수 있지 너희들 눈으로 보는 허공은 허공성이 아니다. 그건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랬죠. 허공을 아는 건 부처님밖에 아는 분이 없다고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 개송을 읽기를 나는 지금 뜻심에 오조와서나이 미혹할 때도 괴로움이 없고 말없이 시비를 말하지 않나니 열반과 생사가 같은 길이로다. 내 지부의 근본 종지를 사무쳐라. 본래로 푸르고 검은 분별이 없나니
일체 망상의 분별은 세상 사람이 밝게 알지 못하임이 물 알지니라. 말세의 범부에게 이르노니 마음 가운데 우거진 풀을 없애버려라. 그 뒤에는 뒷장인가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넘을 건 말세 그리고 열반과 생사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몸 안에 참선하다 보면 제가 요즘 참선 가르치면서 이 화두법 진짜 골치 아프다. 왜냐? 너무 최상승법이다 보니까 옛날 성철 근스님이 이 새끼야 하라면 해 이 새끼야 빼라면 빼고 뭐 하라면 해야 뭐 군대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는데 내가 군대 가끔 군인들 포교하러 또 열심히 돌아다닐 때 한때 있었거든. 가가 보면은 제일 첫 마디가 딱 써붙여 놓길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 진짜 좋은 말이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응? 그거 참 엄청난 말이라. 근데 군대는 그렇게 하거든. 안 되면 되게 하거든. 그런데 참선을 그때는 어른들이 이 새끼야 해 하면은 했습니다. 했어. 했거든. 그냥 체험으로 행동으로 하다 보면 내가 체험을 해서 믿음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버려.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야.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요거도 먹지만 요즘 이제 방법을 하는 게 딱 앉아서 그것도 석종사 선방에 오는 사람들은 그 수준 넘은 좀 더 그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처음 하는 놈들 그 전에 월명암 살면서 전라도 청년들이 와가지고 날 따라 이해해보라니까. 이 누가 이해했어? 내가요. 내가 누구야? 당신 눈, 고 귀, 몸, 뚱, 말, 렌트카요. 이거 자동차 빌려 쓰는 거야. 이해할 줄 당신은 누군가 몰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내가 누군가 해 알아보라니까. 이목구가 뭐냐 그러길래 이해할 줄 아는 이름이 뭐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순수한 우리말로 이것이 무엇이지라? 이 말이지라? 그러니까, 아 바로 그 말이지라? 그건 뭐랑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 무엇이지라? 그렇게 하라고. 요거이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지라?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동안 가르칠 때마다 요거이 할 줄 아는 요것이 무엇이지라? 하니까 스님 전라도입니까? 아니. 그러면 말이요. 한번 봐봐요. 내가 참선시킬 때 제일 먼저 딱 앉아라. 앉았다. 최소한 앉는 거라도 좀 바로 앉는 법을 익히라 좀 제발. 응? 바로 앉는 법을 좀 익히라. 꾸부정하고 있으면요 병이 생겨요. 좀 반듯하게 앉아보러 대라. 딱 앉는데 반듯하게 앉는 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앉아가지고 내 이 몸뚱이를 그릇으로 딱 만들라.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물이 가라앉으면 보이니까 어떤 망상들이 이제 내 안에 가득 찾는가, 어떤 망상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어떤 망상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내라. 딱 알아냈다. 이런 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요런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 그 길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젠 난 그 길을 안 간다. 그러면 망상에 속지 말라. 그 망상은 당신이 만든 거다. 당신이 만들었으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당신밖에 제도해 줄 사람 없다. 어떻게 제도하겠느냐? 망상을 화두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루에 수백 중생 제도하고 있습니다. 수백 중생. 알고 나면 진짜 춤을 출걸요? 어째서 이 뭐하고 걷다가라도 잠깐씩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효봉스님 법문 들으러 가니까 화두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라 그래. 하하, 그거 진짜 화두법 쉽구나. 어째서 해놓고 내 산토끼 그냥 쫓아다니고 하다가 뒤게 혼나고 나서 했어요. 너 뭘 했냐. 효봉 큰스님이 한 번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침에 딱 들으면 저녁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거든. 그 진짜 참 고마운 말씀인데 나는 어째서 해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내 안에 번뇌망상이 있는 줄만 알면 아 이게 내가 만든 것만 알면 번뇌망상을 싫어하지 않게 돼요. 아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내 중생이구나. 요거를 어떻게 제도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제도하지? 정말 내 새끼 화두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건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정말로 즐거움이에요.
하루에 수백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중생을 부처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러면 앉아있는 게 즐거워질 수밖에 없고 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화두하는 게 그냥 긍지가 딱 서고 야 마지막 길 가는구나 내가 맹야맹야 하니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중생을 하루에 수백 중생을 제도하고 있구나 이 정말 화두하는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그건 중로로 잘할 때 그게 가능해지지 공복고심 가지고 응? 그냥 위에 것만 찾아서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오지를 않아 그래서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고 번뇌를 떠나가지고 번뇌를 없애두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번뇌가 바로 보리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말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할게요 말세 말세가 있는겨 없는겨 말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몰라니 지금 말세 같아 내가 볼 때 딱 말세라 이마빡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말세 같아 하여간 내가 볼 때 131쪽 이제 제일 밑에 내 지금 뜻이 크게 넓어서 말하지 않고 일 없어 마음이 편안하니 조용히 자제 해탈이라 동서 어디를 가도 쉬워 어렵지 않도다 이런 그 우리가 어록을 볼 때 동이니 선이 남이니 북이자는 건 이건 그냥 붙이는 말이죠 동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서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을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든지 참 그렇게 자유자재한다는 말이니까 종일토록 말 없어 적막하여 생각의 이치를 향해 생각해 보니 자연이 소유하여 도를 보아 생사와 결정코 상관치 않도다. 생사와 결정코 상관치 않도다는 거는 처음에 머리끝에서 화두가 발끝까지 망상이 꽉 찼다가 한 50% 정도 되면 확신이 서고 보이기 시작하고 100%가 딱 되면 아무리 생각 일으켜도 생각 이런 데 속지 않고 그 자체가 완전한 자기 본성이니까 생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내 지금 뜻이 몹시 기특하니 그거는 기특하다는 건 그게 동로하니 이 말이겠죠. 세상이 침해와 속임을 향하지 않음이라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신도들에게는 하는 말이 내가 마음에 뭐 안 된다, 불평, 상처 이건 내가 내 마음 안에 와서 나를 마구 그냥 칼질을 하고 상처를 내라고 허락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상처낼 수 없다. 여러 스님들 저 매미 소리 우는 소리 보고 뭐 매미 소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정말 못 살겠다고 태풍 불 때 태풍 소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못 살겠다고 안 그렇습니다.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옆에 스님이 뭐 옆에서 뭐 그냥 뭐라고 그냥 비방을 하고 그러면 그건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들어와서 귀로 들어와서 나를 마음으로 휘저어서도 좋다. 들어오라고 허락할 때만 그렇지. 아, 저건 태풍이니까. 저건 개소리니까. 허락을 안 해주면 내 마음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모든 건 내가 받아들여줄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하나 짚고 넘어가냐면은 일체 모든 생사윤회는 일체 업은 일체 역경계는 일체 건강은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 대신해 두고 업에만 힘을 실어준 까닭이다. 그러면 수천 년을 그렇게 온 이상 금생에 와서 그렇게 업을 향하던 게 탁 돌려가지고 어째서 하고 다시 화두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면 나는 성공했다. 완전한 성공이죠. 뭐 100% 성공 아닙니까? 또다시 돌아가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세상의 침해와 속임을 향하지 않음이라 영화는 모든 헛된 속임수이니 이거는 우리가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헤어진 옷 거친 음식으로 굶주림을 채우도다. 아 말세에 대한 얘기를 앞에 하다가 말았는데 말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말세가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 보았던 도나 부처님이 세상 오기 전 또나 앞으로 수억 년 후에 또나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도에선 말세가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도가 만일 말세가 있다면 아, 그 어른들이 도는 다 봐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없구나 하지만 도라는 건 부처님이 오셨거나 말았거나 천년 후거나 만년 후거나 항상 우리 목전에 영역하니 그리고 여기서 잠깐 더 얘기할 거는
진재 스님이 그러셨나 성담 스님이 그러셨나 목전에 두라.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그 목전이라는 건 이 눈 앞에 두라는 게 아니라 온 몸의 전체가 화두가 되면 눈을 딱 그냥 떨어뜨리면 나는 없어지고 전체 화두가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전에 두라는 거는 형상적으로 말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2m 앞에 요 코빼기 요 경사대로 딱 내려가는 대로 눈을 딱 그냥 놔버리면은 그게 이제 목전인데 그 목전이 아니라 전체가 다 목전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화두를 제일 처음에는 이 가슴에 이제 두던 사람이 이제 단전에 두라 하니까 단전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단전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두라 그러고 온 전신에 두라고 한 거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랫배에다 둬가지고 위로 솟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점점 가다 보면 단전이 여 아랫배만이 단전이 아니라 온 전체가 화두 자체가 돼서 화두를 우리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화두가 되어버리면은 거기에서는 말세가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꼭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해줘가지고 도를 다가 형상법으로 설명하려는 건 이건 말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를 그냥 도로 몇 건이고 해라. 야 할마 너 화도 그냥 해. 그 전에 우리 뭐 물어가면 아이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해. 그거는 진짜 바른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선지식이라는 게 과거니까 말이야. 응? 알아서 하라 그러고 들어주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러니 그냥 해라 할 때는 아 내가 아직 이 도가 익질 못했구나 더 할 생각 안 하고 놔버리는 거야. 그건 말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요즘은 화두가 나서니 점점 변해가고 이제 나도 좀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인데 아 이게 과연 타당한 법인가? 그래도 뿌리를 그냥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 되지 뿌리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 도는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이요. 부처님 보았던 도가 그냥 있는데 요만큼도 안 줄어들고 우리 목전에 꽉 찼는데 이건 뭐 안 해서 그렇지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아니 그건 나 같은 빙신이가 되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세상에. 누구나 다 되지 그거는. 그래서 길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를 게을리하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보라 하네. 겉으로는 질린 듯 암둔해 보이나 마음 가운데는 밝기가 유리 같아서 라우라의 밀행에 묵묵히 개합하나니 너희 본부들이 알 바 아니로다. 난 라우라 스님 얘기만 나오면 옛날 율장에서 봤던 게 그냥 생각이 나. 부처님이 딱 출가를 하고 나니까 참 부처님도 못할 짓 했어. 그 정반왕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왕족들이 그냥 대받을 다 안한 난다 싹 다 그냥 그 찬란 아들들은 전부 다 출가를 해버렸으니 궁 안에 여자들만 남았잖아요. 정반왕이 그때 90을 더 살았거든. 돌아가신다고 해서 또 가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상여를 매셨거든. 직접 상여를 맺거든.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인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 마하바제파티랑 야소다라 공주랑 쿵안에 살던 사람이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서 바이샬리로 가버렸거든. 바이샬리 알죠? 저 유마거사 고향 암바팔리라고 하는 기생이 그 암바팔리 동상 바쳐가지고 한 인도는 완체 특출한 기생은 시집을 못 가겠습니다. 공동걸로 해가지고 기생 만들어가지고 정식으로 이 가치를 줘가지고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공공연하게 그런 분은 너무 이쁘니까 한 사람한테 그냥 예속시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야소다라 공주랑 그런데 그 부처님 율장에 보면 부처님 망고 열매를 아주 즐기셨다는데 부처님 그 슈라바스티 그 룸빈지 쪽에 슈라바스티 맞죠? 가필라성에 가보면 전부 다 망고숲 아닙니까? 망고숲. 그 망고숲에서 부처님이 자랐으니까 거기서 걸어가지고 바이샬리 가려면 얼마입니까? 이건 진짜 상상을 불허합니다. 제가 한번 걸어왔거든요. 얼마나 부처님이 고맙고 좋았던지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인데 부처님 걸었던 길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근데 우리나라 살면서도 이런 데 따고 오면 내가 어제도 왜 은혜사 안 자고 올라갑니까? 아이 운보암 있는데 내가 운보암 가야지. 원효
성철 큰스님, 향곡 큰스님, 운봉 큰스님, 저 운보암 그 전부 걸었던 길이니까 가면은 그분 밟았던 발자국을 밟는 내 발이 말이요. 신나는 거 아니에요? 신나는 거.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자장 이런 분들이 태고, 보우, 어? 저 어? 도의 그런 어른들이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런 도인들이 나왔다는 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복받은 나라예요. 진짜 희한한 나라라, 희한한 나라라.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바이샬리까지 가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난 스님이 부처님 그럼 여자는 성발할 수 없습니까? 야, 왜 못하냐? 꽃 같은 부처인데 누구나 성발할 수 있다. 근데 인도 풍습이 그래서 결국은 비구들을 의지해서 할 걸로 해서 그래 스님이 됐는데 하루는 야소다라 공주가 스님이 떡 떼서 비구니 스님이 됐는데 너무 그 궁 안에서 있다가 딱 얻어다가 일곱 집 얻은 것만 갖다 먹으니까 자꾸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파 누웠으니까 라우라 스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참 가슴이 찡한 얘기라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스님 어디 아프십니까 하니까 예 스님 복통이 참 이렇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궁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하니까 망고를 아주 좋은 망고 속살을 해가지고 설탕에 버무려 놨다가 그걸 먹으면 늘 이게 가라앉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일곱 질 탁발해서 오는데 그거 해놨다가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라우라 스님 은사 스님이 누구요? 라우라 은사 스님이 사리불 스님 아닙니까? 사리불 스님께 와서 말씀을 드려요. 은사 스님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예 이래서 빠디카 스님께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왜 하니까 빠디카 스님이 이렇게 막 그 복통이 나서 망고 이렇게 이제 설탕 절인 걸 먹으면 낫는다는데 저는 일곱 집 탁발해도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통 그분들이 천안을 안 썼는데 가만히 앉아서 천안을 봐. 바사유광 있는 그 궁 안에서 그날 망고 따서 설탕 절이고 있거든. 가자. 내가 해줄게. 이제 상자를 데리고 가는 거요. 가가지고 이제 딱 하니까 바로 퍼주잖아. 평상시 같지 않게 사리불 스님이 그 사리불 스님 때문에 부처님이 곤란당한 일이 있거든요. 사리불 스님이 좀 늦게 왔잖아요. 그죠? 목련 스님하고. 근데 상석에 앉혀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 부처님, 모든 게 오는 차자라고 그러고 법제자는데 왜 위로 앉힙니까? 먼 훗날 가면 알게 됐나? 상석에 앉혀라. 상석에 앉힌 참 그런 분은 아니, 아싸지 비구를 만나서 늦게 출가를 했단 말이요. 목련 스님 같으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 그런데 사리불 스님 같지 않게 얼른 상자를 주면서 얼른 가지고 가거라 그러거든. 라오라 스님이 그걸 가지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왕이 이상하다. 사리불 스님답지 않게 왜 탁발을 하고는 줘서 누구를 주려고 저렇게 급히 보내줘서 신하를 보내요. 미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빠디카 스님인가 빠찡고 스님인가 하여간 그냥 어머니 야소다라 공주한테 간단 말이에요. 가서 스님 이렇게 해서 얻어왔습니다. 근데 먹고는 정말 살겠다고 하니까 신하가 가보고 이리이리해서 야소다라 공주가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세상의 왕족이 망고집 하나 못 먹어서 그 이렇게 왔습니다니까 출가 수행자들이 규칙이 그렇게도 엄하단 말이냐 어떻게 망고집 하나 어디 가서 달라든 말을 못하고 야야 이건 참 가슴에 아픈 일이다 오늘부터 그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망고집 떨어지지 않도록 갖다 드리도록 해라 그런 기록이 나와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딱 출가자들은 일곱 집 탁발만 딱 해야 되는데 가섭 스님은 아주 가난한 집만 골라서 있고 아난 스님은 아주 부잣집만 골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는 떡 알고는 넌 왜 그렇게 가난한 집만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냐. 아난 스님 보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응?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먹고 좀 남은 거를 좀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 부잣집 다닙니다 하니까 가섭 스님 야 넌 왜 그렇게 가난한 집만 그렇게 그 빈천으로만 가니 가난한 사람들이 금생에 가난한 건 복을 못 지어서 그 바로 다음 생이 그만이라 그냥 씨앗을 심는 거니까 바로 마음으로는 부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을 찾아갑니다 하니까 둘 다 틀렸다 칠가식해라 그때부터 칠가식이 나온 거예요. 부자도 가난도 우리 눈에서 볼 때 부자 가난이지 마음은 완전한 부처인데 꽃 같은 부처를 찾아가서 그이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우리는 법을 그에게 주니까 비구 비군이라는 것은 음식은 얻어먹고 또 법은 부처에서 빌어가지고 즉 우주
우리 법신에서 빌어가지고 중생들이 해주니까 빌어다 주고 빌려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걸사라 그런다. 고로 부자 가난이라는 건 중생들이 부를 때 부자 가난이지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훨씬 부자인 사람도 많다. 고로 부자 가난 가라지 말고 일곱 집만 딱 하라. 그러니까 이제 칠가식을 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칠가식 딱 하고 와보십시오. 비구들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이 놔뒀습니까? 그래서 그 워낙 예쁜 비구니 스님 한 분은 혼자 그냥 정진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했습니까? 한 남자가 바라문이 와가지고 참 이쁘다고 가자고 안 갈 수 없으니까 뭐가 그렇게 이쁘십니까? 워낙 신심이 돈독한 비 뭐가 그렇게 이쁘니? 당신 눈이 너무나 이쁘다니 확 파서 줘버렸잖아요. 질겁을 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눈을 뺐거든 눈을 뺐어. 그렇게 지켜온 법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켜져가지고 이 돈호법이 이제까지 지켜온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명같이 지키고 만일 나는 이 돈호법이 지켜져 나가지 못하고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면 나는 다음 생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지금부터 내가 중노를 못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일은 절대로 없다. 왜냐? 돈호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음 가운데 밝기가 유려와 태사 라우라인 밀행에 묵묵히 패하나니. 라우라는 왜 밀행이 됐습니까? 왜 밀행제일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드러놔둘 만한 얘기야. 라우라가 진짜 까불었대. 나도 까불다가 어린 때 얼마나 욕 많이 들었던지. 난 산토끼 잡아가지고 키우다가 하, 명어스님한테 되게 두드려 맞았어. 라우라의 밀행도 그래. 라우라의 밀행도. 라우라가 하도 할아버지는 왕이고 아버지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어디 계시니 반대쪽으로 가르치고 하도 까불고 하니까 부처님이 야 라우라 좀 데려오너라 해서 데려오니까 야 너 저 똥 치우는 세숫대야에 물 좀 떠오너라 해서 똥이 둥둥 떴지 옆에 더덕더덕 묻었으니까 이 물 먹어봐라 부처님 이 물은 못 먹겠습니다 똥이 막 떴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 안에 있는 마음 무리와 꽃 같거든 아무도 네 마음을 믿지도 않고 먹으려고 안 한다 이 똥보다 너가 지금 더 더럽다 그리고 이제 그럼 저 그릇을 갖다 던져버리라고 하니까 저거 아까우냐 아니요 저건 버리려고 하더니 그러지 네 몸뚱이 그릇이 꼭 저렇게 돼 있다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그걸 깊이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몰래 정말 밀행을 해서 그때부터 밀행 제일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 고쳐먹어가지고 화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사생명 부처로 태어나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게 바로 밀행입니다 필경정은 그거니까 넘어갈게요.